위에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될 때에는 함께 아멘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17장 18장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9장 20장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발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던 레위인은 이 여자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앗 땅에 이르러서 밤을 보내게 됐고, 거기에서 동성 연애자 깡패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피우고 이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첩을 대신 내주었고, 이 깡패들이 윤간해서 이 여자를 죽도록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었고, 집에 돌아온 레위는 여자 시체를 도망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앗 땅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피해가 많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서 전멸을 당하기에 이르는 이런 슬픈 기막힌 역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오히려 다른 민족들의 지배와 압제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민족을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하신 그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끝까지 부흥하지 못한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살기 쉬운 곳으로 찾아갔다가 가장 먼저 멸망당한 단 지파이고, 또 다른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레위인의 첩을 윤간해서 죽인 동성애 깡패들을 비호하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대적했던 그러한 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들은 결국 남자 600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흥하지 못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멸망이 모두 레위인의 타락과 즉 성직자의 타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지파의 멸망을 부추긴 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월급 받고 지내던 고용 레위인이었다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망하게 만든 계기를 제공한 사람도 첩을 데리고 여행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평신도들은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데 비해서 성직자를 할수 있는 레위인들은 오히려 돈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한 레위인의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 해도 자기가 있는 그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첩을 두고 살고 있었다. 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첩은 남자가 본 부인 외에 거느리고 사는 여자예요. 조선시대에도 이 축첩제도가 있어서 양반들이 많은 첩을 데리고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첩의 개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첩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첩의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연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 책임이 없고 서로가 만나서
뭐 그냥 살다가 안 맞으면 아무렇게나 헤어져도 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첩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연의 관계인 거예요. 율법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혼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됐고 반드시 부정을 멀리하고 성적으로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대. 자, 이 첩의 행태도 기가 막혀요. 레위인의 첩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쏙 들어갔어. 더 기막힌 것은 이 첩을 두었던 레위인이 이 여자를 못 잊어. 그래가지고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도 꾸역꾸역 물건을 싸질머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사역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이 제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듣게 되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원금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린 걸 보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장부 정리를 한다는 말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오해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감정적인 행동이 눈물 흘리는 행동이 회개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개념 정의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죄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가는 결단이고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두고 살았다면 이 첩에게 먹고 살 것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흥청망청 살고 있었다면 그 빚 다 갚고 가난하게 새 출발하는 게 회개고 부정직한 직업을 가지고 사기치고 살았다면 부정직한 직업을 끝장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더라도 수입이 적더라도 깨끗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결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불륜을 포기하지 못해서 베들레헴까지 꾸역꾸역 찾아가요. 죄짓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장인에게 상당한 재물도 지불했어요. 욕망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장인을 찾아온 레위인을 아주 환대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환대를 했을까? 딸의 이 불륜과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자가 부정을 저지를 못해요. 돌로 쳐 죽여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 딸을 잘 봐달라. 그래서 극진히 환대를 하는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환대받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또 붙들어. 또 하룻밤 자고 또 떠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빈속에 가다가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또 붙들어서 먹이고 같이 또 마시고 그래놓고 그런데 5일째가 된 거예요. 5일째가 됐는데 또 민기적거려. 그래 갑자기 저녁에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지금 안 가면 안 된다. 이러고 막 고집을 쓰고 막 이렇게 짐을 채려가지고 해가 지는 무렵에 떠나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왕이 무것도 하룻밤 더 자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떠나는 걸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레위인에게는 자기의 어떤 사역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 이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아무리 먼 곳에 갔다 해도 토요일 오후까지는 뭐 돌아와야 주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식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억지로 떠나는 거야. 너무 미련이 남지만 가야 돼. 그러니까 술과 안주를 뒤에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 자기 임무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같아. 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잖아. 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아, 굉장히 그래도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자기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는 음란과 방탕이 가득 찬 사람. 첩을 못 버려가지고 첩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만 아니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장인 집에서 눌러 퍼먹고 마실 사람이야. 예배만 없다면 허리띠 풀어제끼고 정신없이 퍼마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섯째 날에 결단하고 떠난 것은 사명감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역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장인의 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었고 레윈이 살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에 있었고 가운데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당시에는 여부스라고 불렸는데 이 땅에 여부스 족속이 아직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땅으로 불렸고 그리고 이 레윈의 일행은 떠나서 가다가 여부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의 땅 베냐민의 땅 기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에 가서 머무르자 종이 그러니까 아니야 여긴 이방인의 땅이라 위험해.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땅까지는 가자. 더 열심히 나귀를 몰고 가서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어두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심이 박하네. 뭐 이 동네 이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브아 이 땅은 너무 악한 땅인데 누구라도 낯선 사람을 영접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브아 땅은 소돔이나 고모라에 비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땅. 동성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이들은 동성애를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가 참 큰일 난 것이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한다고 막 설치고 뭐 며칠 엊그제도 인천에서 그런 행사를 갖고 이러고들 있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그러면서 이들은 대놓고 새로운 사람이 그 땅에 들어오면 아예 대놓고 성폭행을 하는 그런 관습을 일삼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땅. 이 성경이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러면 이 한 레윈의 아름답지 못한 행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윈의 사생활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김 목사의 사생활은 김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같이 타락하게 돼 있고 제가 죄에 물들면 여러분 같이 죄에 물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윈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물어보나 마나요. 이 레윈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도덕성의 상태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의 도덕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욕망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자기의 욕망을 별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서 레위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가? 참 저도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의 도덕성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구나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공공연히 깨뜨리고 부정하고 자기 욕망 따라 살고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들여다보나 마나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제 도덕성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제 삶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TV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는 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뉴스하고 스포츠 중계예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돌아볼 때 제가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경기에 지거나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면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 저런 말도 안 되는 놈들. 그거를 경기라고 알고 있는, 혼자서 막 그러고 속을 끓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쪽 식탁에서 혀를 차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제가 저 스스로도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목사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신자들이 가끔은 얼마나 속을 썩이는 이런 식으로도 풀어야 내가 오래 그래도 건강 챙기지.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제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자신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고 해이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이해져 있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네가 바람핀 거 외에는 너 레위인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다. 바람 하나 안 핀 게 대수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청년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학생 때, 청년 때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1학년 말에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고등부 회장이 되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취하면서. 가난에서 자취하면서 판잣집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제가 2학년, 3학년 때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저만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새벽 기도 다니는 학생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제가 권사님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술, 담배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애들이 놀러 와서 술을 따라주면 제가 그대로 쏟아버리고 내 앞에서 나보고 술 먹으란 얘기 하려면 내 방에 오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라고 할 걸. 제가 기타를 배우고 치면서도 유행가 한 소절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거리에 CD 가게가 많아서 유행가를 대놓고 거리에 틀어놓고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가끔 거리에 명동 거리에서 보면 이러고 다니기도 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유행가를 들으면 제가 음에 민감해가지고 이 멜로디가 제 속에서 막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에 나는 명동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디리디리디 뭐 이런 거 그게 한번 딱 들렸는데요.
하루 종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면 골목길로 다녔어요. 유행가 안 들으려고. 아 정말 제가 너무 특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남다른 열정과 신앙을 귀하게 보셨는지 제가 20살 나이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지의 강원도 오지에 들어가서 홀로 단독 목회를 경험했고 그리고 단독 목회하다가 이렇게 또 저희 아내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또 결혼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2박 3일 부흥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철저했던 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스스로를 조금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느슨하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타협했던 말, 제가 만들어낸 말, 명제가 하나 있어요. 거룩해질 수는 없어도 정직할 수는 있다. 제가 이 명제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정직할 수는 있잖아.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제 스스로의 거룩에 대한 기준점을 점점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의 도덕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은 볼 필요조차 없어요. 이 생각하니까 제 말씀을 주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타락한 레윈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생각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저를 바꿔나가기 원합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할 일이 너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억울하게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일, 말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억울한 말들도 들을 때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가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근데 이게 새 번역을 보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나가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지난 삶에는 이 무리바의 반석이 참 많았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면 생수강이 터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 참지 못해가지고 터뜨리고 참지 못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조금 더 거룩을 위해서, 조금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지 못했을까? 목회자인 저의 삶이 그렇다면 신자들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의 도덕성은 초보 신앙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예요.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더 성결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남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런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을 때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 정도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정욕에 빠지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이러한 죄의 대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참 잘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제가 표현력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참 제가 많이 감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예배자리에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야, 이것도 이기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 이외의 것을 질문하세요. 너는 너의 욕망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돈에 대해서, 부정한 직업에 대해서, 부정한 이성관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니?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에 대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좋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 지금 나한테 예배하면서 어떤 결단을 나에게 주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어제 밤늦도록 TV 보고 비디오 보다가 교회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리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친구들하고 밤새 어울려 고스톱 포커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놀다가 겨우겨우 피곤한 몸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셔서 노근한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처 사람들에게 저녁 늦게까지 술 대접받고 2차, 3차 끌려다니다가 아침에 겨우겨우 나와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미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직국제한 사건마다 장로나 집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집사도 못 믿지만 장로는 더 못 믿어야. 우리 사회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사회를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회는 보나 마나야. 왜 우리는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저 멋대로 사업하고 부정하고 정욕 추구하고 사기 쳐먹고 그럴 수 있지만 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괴로워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끝까지 눈물 흘리며 거룩함의 정도를 그래도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회가 죽느냐 사느냐, 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영혼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도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 사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억울할 것 같아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보통 그 성의 죄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동성애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고요? No! 성경 잘못 보셨어요. 죄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한다면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지 못해서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신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고 김영기 장로님이 참 그리워집니다. 저는 이분을 한 면전에서 한 두 번밖에 못 봤지만 참 이분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분 우리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이분의 기도실에 앞에 표고로 붓글씨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거 써붙여놓고 두 손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분이 제가 신학생 때 학교 사경회 부회를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안 망한다. 나한테 왜라고 물어봐라. 학생들이 왜요? 그랬더니 김용기가 기도하니까 안 망한다. 근데 그 말이요. 비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웃었어요. 아, 이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세상은 썩었고 우리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국 우리의 기도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 속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런 영성,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작은 결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처럼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를 때 왜 우리 목사는 그렇게만 설교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레위인의 죄가 있어요. 목사인 내게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과 죄악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왜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왜 우리는 많은 죄악과 불편함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우리의 타락 때문에 이 민족이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르고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부끄럽고 냄새나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자기 모습 슬퍼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가족이 망해. 우리 가문이 망할 거예요.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왜 남들보다도 참아야 되고 왜 내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절절함으로 절실한 깨달음으로 죄가 주는 달콤한 맛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